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멤버들 언제나 응원해주고 힘들면 웃게 해주고 에너지를 내주는 우리 멤버들이 있어서 내가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아.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, 채연입니다. 이렇게 편지로 제 마음을 말하게 되었는데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. 일단 엄마, 아빠 항상 옆에서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제 의견을 믿고 따라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그런 부류만 하는 딸인 것 같아요. 이런 딸이지만 꼭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딸이 될게요.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멤버들 언제나 응원해주고 힘들면 웃게 해주고 에너지를 내주는 우리 멤버들이 있어서 내가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아. 16명의 나의 멤버들 정말 나의 소중한 내 사람들인 것 같아. 모두 정말 같이 있으면 좋고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.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고 항상 힘내고 항상 고마워. 모두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웃을 수 있고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엄마, 아빠, 16명의 우리 멤버들, 그 외에 정말 많은 분들 사랑하고 고마워요. 저는 이거 이렇게 했어요. 오우, 뭐야? 이쁘겠네.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딱 하고. 오, 좋다. 안녕.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시작하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뭐라고 전해야 할지 펜을 든 순간부터 내 머릿속이 아득해진다. 20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인가에게는 먼, 누군가에게는 불완전한 나이지. 무엇보다 어느 그때의 나야. 그때 너가 버텨줘서 내가 이렇게 웃으며 회상할 추억이 생겼어. 사실 웃기 힘든 추억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너 덕분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익숙함에 대한 나약한 잘못들도 깨달을 수 있었어. 그때는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. 그래도 참 좋았어. 아무나 못할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. 아마 그때의 실수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. 마지막으로 실수도 많고 눈물도 많은 미성년이었던 나에게 진심으로 고생했다고, 사랑한다고,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. 그리고 말할게. 이제 스물이 된 나는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이 되기 위해 여전히 상처받으며 사랑받는 중이라고, 사랑한다. 밤 하늘에 떠있는 예쁜 달을 보며 위 나에게. 오, 아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야. 과거의 미성년이었던 나에게. 그네, 좋네. 그치, 근데 그 나이 때 정말, 그 나이 때 시내는 좀 남들이 겪기 힘든 특별한 경험인 거와 동시에 되게 힘든, 복합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. 고맙지. 잘 버텨줘서.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. 그저 살다 보면 난네 친구니까.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연기 잘했으니까, 진짜 연기 잘했으니까, 정말 연기 잘하는 연기자로 쭉쭉쭉 이렇게 성장하길 바랄게요. 네, 고맙습니다.